그 자식을 또 놓쳐! 죄송합니다 사장님. 애들을 그렇게 풀어서도 그 만화를 못 잡아? 도대체 어떤 도시 같은 놈들을 보낸 거야? 정태 그 자식 아시잖아요. 얼마나 몸이 날쌘지. 뭐야? 형 왜 또 왔어? 당신이야? 당신이 시켜서 우리 정태 덮친 거냐고. 무슨 소리야? 누가 정태를 덮쳐? 깡패들이 은신처 식객께서 우리 정태를 잡으려고 했다고. 우리 정태 잡아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내가 정태한테 무슨 짓을 해? 어떤 놈들이 정태를 잡으려고 했는지 난 모른다고. 너 뭐 아는 거 있어? 아니요. 그럼 우리 정태 누가 쫓는 건데? 사고하고 연관된 거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죽은 놈도 내 밑에 있던 놈이지만 정태도 내 밑에서 관리부장 하던 놈이야. 내가 정태를 보호하면 했지 깡패까지 동원해서 왜 정태를 찾냐고. 당신이 시킨 건지 아닌지 내가 밝혀내고 말 거야. 저놈까지 왜 나선 거야? 그냥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정태 때문에 나갔다 오는 거 맞지? 정태 소식 들은 거 없어? 네. 어쩌면 좋으니 정태를 만나야 얘기라도 들어보지. 정태가 정말 그런 건지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정훈아, 도대체 얘가 어디 있는 거야? 집에도 못 오고 혼자서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겠어. 정태 강한 아이니까 잘 버티고 있을 거예요. 한 번만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정태 마지막 본 게 네 방에서 나오는 거. 그때도 얼굴이 안 좋았는데 왜 그러냐고 묻지도 못했어. 그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얘기도 못 들어주고 얼굴 한번 손 한번 못 잡아줬어. 엄마. 정태는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혹시라도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 엄마 들어가.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겠어. 정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니 정훈아. 어, 지은 죄가 있다면 벌은 받아야겠지만 실수라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며. 아직은 정태가 그런 건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확실하지 않다니 그럼 우리 정태가 한 짓이 아니란 얘기야? 정태한테 정확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고의로 그런 사고를 낸 게 아니니까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과실치사는 형량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머니. 그래. 근데 정태는 어디가 있는 거야? 정태야. 아유.